안녕하십니까. 코리아텍 김웅재 교수입니다. 올해 초 1월부터 미국 MIT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스턴에 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집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로봇 하나인데 가지고 와서 자그마하게 실험 환경을 꾸며서 로봇과 즐겁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일티 그리퍼는 사람 손의 다재다능한 기능을 어떻게 최소한의 자유도와 복잡도를 가지고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물체를 파재하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자면 정밀한 집기와 강한 움켜잡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산업용 그리퍼는 평행한 두 개의 손끝을 이용해서 정형화된 물체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물체를 강하고 유연하게 잡는 방법은 끈이나 벨트로 묶는 것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 손의 구조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지만 참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은 어떻게 이런 정밀한 집기 자세에서 강한 움켜잡기로 가고 또 반대로 복귀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BLT 그리퍼의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훨씬 복잡한 구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하는 더 단순한 구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하나의 링크, 그리고 하나의 손끝 프레임, 한 개의 벨트만으로 구성된 최소한의 메커니즘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손끝을 접촉하면 평행한 정밀한 집기가 가능하고 아래쪽을 접촉하면 벨트를 이용하여서 유연한 파지가 가능합니다. BLT 그리퍼는 3개의 손가락과 5개의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손가락들은 3개의 모터를 따로따로 구분할 수 있고 다른 하나의 모터로 세 손끝 각도를 동시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의 모터는 양쪽 손가락 위치를 바꿔서 다양한 파지 자세를 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처럼 세 손가락 집기, 두 손가락 집기, 움켜잡기가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손끝을 평행하게 움직여서 정밀한 잡기가 가능하고 손끝 각도를 바꾼 다음에 손가락들을 굽히면 자동으로 강한 움켜잡기 자세를 변환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벨트는 물체를 감싸면서 물체에 고르게 압력을 가해서 안정적인 파지가 가능하게 합니다. 손가락의 자세를 바꾸면 그림처럼 두 손가락 집기도 할 수 있습니다. 원형 물체도 손가락의 자세를 바꿔서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완의 2016년부터 협력하기 시작해서 안전한 로봇팔인 엠비덱스를 개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사람의 놀라운 유연성과 다양한 능력들을 로봇에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